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. I'm poison. I know I can't take it no more. 타고 나갔는데 정말 다시 또 갇혀 버린 거예요. 하나도 깨지 못했던 거죠. 다시 저희 안에 두려움이 같이 독이라는 너에게 내어주고 싶던 사람마다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 하나 지금 갇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도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. 나네 화사 도련의 도망 독이 번져가기 전에 같은 괴로워해. 그럼 이나 깨지 못해 또 거짓말해. 내 기억마 잠을 들었어. Please babe 너에게서 물어서 해. 아마 그 동작으로 이 곡의 스토리를 조금 요약해서 표현하지 않을까. 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. I'm poison. I know I can't take it no more. 히트에 비해서는 일단 근데 이 춤은 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히트가 조금 더 파워풀한 걸 보여드렸다면 조금 심도 깊은 연기와 제가 세븐틴이 보여드리지 않았던 절제된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파워풀함은 좀 덜하더라도 뭔가 감정에서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자 가자! 갑시다! 가자 가자! 아니 근데 이번에 네. 아니 그 두 분께서 마태 형 두 명께서 왜 이렇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정한 씨 컨셉 잡으세요. 정한 씨 너무 잘 어울려요. 지금 머리가 예술가 같습니다. 나중에 민규가 걸어옵니다. 그 민규 씨 그 개인 제스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 굉장히 멋있게. 뭐죠? 그 세 손가락에 머리에 대는 그건 뭐죠? 두 손가락. 방금 세 손가락이었습니다. 엄지까지. 예. 그럼 프리스타일. 90배지어 국민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 사이드 벽면에 다 스태프분들이 경기 진짜 신기해. 치고 계시는 거예요. 선수 다 지금 효과를 내시는 건데 지금 감독님께서 세븐틴처럼 끝까지 파이팅 해달라고 하셨는데 같이 지금 파이팅 해주신 거 같아요. 저도 지금 몰랐거든요. 진짜 이거야말로 비하인드 아닌가요?
언젠가